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아침 말씀은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친구도 있고 때로는 친구가 아니라 약간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할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더 그래서 강력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것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헤아리지 말라.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다른 사람도 너를 그렇게 하나하나 평가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내 눈에는 들보와 같은 큰 기둥이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끌과 같은 작은 것, 그거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네가 남을 비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비판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에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이 아니라 그것이 한 걸음 더 나가면 비난이 됩니다. 비난이 한 걸음 더 나가면 조롱이 됩니다. 조롱이 한 걸음 더 나가면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처음에는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이것이 조롱이 되고 저주가 되는 과정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파손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아니, 더더구나 너는 더 큰 문제가 있고 너 더 큰 죄악이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기둥과 같은 것이 네 속에 악으로 남아있으면서 어떻게 남의 작은 부분을 네가 함부로 비판하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비판을 못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은 선이라고 말해라. 악은 악이라고 말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비판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아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슬프시겠구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 비판하는 능력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적으로는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고 싶지가 않으셨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나 이거 싫다고 그렇게 막 주장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고.
그것은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불의한 것이고 어떤 것이 진정한 의로운 것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이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에 우리의 미움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분노가 들어가 있으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라,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라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있는 비판,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받으면 싫어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비판하면 아, 내가 이런 건 잘못했구나, 이런 건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것은 변화를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하고 회개하는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비판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 저는 예수님의 태도가 그랬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틱 그런 네가 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구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비판을 네가 정말 잘하려고 하면 너 자신부터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나 자신을 비판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남을 바르게 비판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향한 문제점을 지적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남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이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점도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남의 문제점이 이만큼 아주 크다고 과대포장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태도를 예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자기 비판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 속에 자기 비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날카롭게, 내 속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내 속에 무슨 악이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뭔가?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뭔가? 이것을 내 스스로 내가 드러내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기 비판, 그것이 모든 기독교 비판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잘못된 것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비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성장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큰 미래, 아름다운 미래의 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야, 그건 너나 믿어. 나는 안 믿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얘기만 하면 막 화를 내는 사람, 조금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서서 복음의 이야기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뭔가 갈구하는 사람, 아, 이것을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는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내 인생을 변화시켰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은 거냐? 예수 믿으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냐? 그러면 내가 한번 예수 믿어보겠다. 근데 복음이 뭐냐? 나한테 좀 가르쳐줘라. 그런 사람은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복음의 역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 비판, 시대 비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비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비판을, 나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또 남을 비판할 때 미움을 갖고 비판하고 남의 약점을 과대포장하면서 비판하고, 이런 비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 자신을 향해서 잘못된 것, 내 속에 있는 악들을 향해서 비판적인 눈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디에 불의가 있고 어디에 정의가 있고 어디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어디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능력 있으면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나 나부터, 내 안에 있는 것부터,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생겨질 것입니다. 비판 자체를 두려워하고 도망가지 마세요. 비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이에요. 그러나 비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이웃과의 만남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너무 빨리 입으로 남을 비판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비난하고 조롱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옵소서. 나 자신의 문제를 비판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